안녕하세요. 지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절대 실패 없는 계란 반숙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계란 삶는 기계로 물을 거의 넣지 않고 삶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로 여러분께 계란 삶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프라이팬에 물 1cm 정도 높이로 담아주세요. 계란이 터지지 않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도구는 거의 없으실 테니까요. 압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계란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나 식초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구멍을 전부 뚫어주셨으면 뚜껑을 닫고 타이머를 켜주세요. 지금부터 5분간 강불에 놓고 계란을 익혀주겠습니다. 5분이 되면 불을 꺼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다시 5분 동안 타이머를 작동시켜 주세요. 불은 끈 상태에서 이대로 5분 동안 뜸을 들이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바로 얼음물에 담가서 식혀주겠습니다. 계란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담가두세요. 그래야 잘 까집니다. 진짜 반숙으로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란이 정말 탱글탱글하죠? 꾹 눌러도 탄력이 너무너무 좋고요. 계란 노른자는 우리가 만들기 힘들어하던 완벽한 반숙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